인생을 다시 살수 있다면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또 언제 고민거리네요. 태어나고 싶어요? 어떤 시대에 어느 나라? 저는 나치 시대 때 독일? 왜? 왜? 왜 굳이? 저는 조선 중기 조선 한양에서 한국 태어나고 싶어요. 예. 한국인의 노비로 아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를 통해 조정에 진출해서 예. 그뭐 어차피 뭐 저기 왕족으로 뭐 태어나서 뭐 왕이 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그 조정에서 이제 진출하면은 예, 정치하고 싶다.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뭔가 영의정을 목표로 영의정을 네, 바로.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사극도 되게 좋아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조선의 문화에서 이렇게 한번 저기서 그냥 정말 한번 살아봤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 뭐 하는 적이 남자네, 많거든요. 태어나면? 네, 남자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왜 남자로 만약에 남자 여자 중에서는 남자가 더 좋아요? 아, 그니까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 그 중기로 가서 저기 뭐 과거 봐가지고 조정에서 성공하겠다 뭐 이런 플랜이면 당연히 이제 플랜이요? 남자인 건데, 근데 시대를 그냥 그냥 뭐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영어권의 여자로 태어나보고 싶어요. 왜요? 뭔가 그 여자로 태어나보고 싶은데, 그니까 저는 이제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다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구권에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그 이제 배낭여행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편안하게 그 모국어로서 영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서양인들 그렇게 남자 막 꼬시고 싶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막 여행지에서 뭔가 그런 자유로운 그런 어떤 그쪽의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뭔가 되게 즐거워 보이고 좀 부러워 보이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 당연히 꼬시고 싶겠죠. 뭐 남자면 여자 꼬시고 싶은 것처럼 여자면 남자 꼬시고 싶겠지.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의 아예 다른 쪽 문화권에 여자로 태어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뭐 해본 적 저는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날 것 같아요. 왜요? 여자가 좋아서요. 아, 이 사람 이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좋으니까 남자 다시 태어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여자로 태어나면 지금 여자가 좋은 것만큼 남자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럴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되게 의미 없는 거긴 합니다만 맞아요. 어쨌든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네, 어느 저는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뭘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리스에서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요. 그리스요? 네, 그리스 그러니까 지금 이현 현대보다 시대에 조금 더 옛날. 조금 더 옛날. 예, 지금은 좀 그리스가 좀안 좋잖아요. 아, 예. 좀 괜찮을 때. 괜찮을 좀때 괜찮을 때. 네, 그렇군요. 왜냐면 그 뭐랄까, 마찬가지로 약간 여행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자연이라던가 그 나라의 그런 어떤 뭐랄까 문화 같은 것들 제가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럽 쪽. 그리스 남자. 네, 그리스 남자. 그리스 남자. 좀 그리스 남자나 이태리 남자나 약간 약간 그런 쪽, 네, 유럽 쪽 그런 남자. 네. 그러니까 네. 다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혹은 경험했던 거를 더 딥하게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다시 있을 것 나로 같고요. 태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나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한국에 바로 서울에 금수저로 태어나겠다.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뭐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뭐 재밌는 상상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뭔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재밌어 보였던 것들, 좋아 보였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낭만, 로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되게 반영되지 않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는, 그,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저 기타 치고 막 저런 모습들이 너무 막 대단해 보이고 막 매력적이어 보이고 막 악기를 다루는 그런 삶이 너무 막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지금 그리스를 거기에 그 자연 환경, 맞아요. 뭐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 그 앞바다 보면서 뭐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뭐. 그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만 살아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리스에서 그 뭐 좀 한 몇 년 살면은 그냥 뭐 거기가 야 저기 한국 야, 진짜 아, 대박 너무 좋더라 제주도 가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실천하고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게 재밌는 게 아닌가. 근데 조선시대에 그 조정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발상은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야, 진짜 정치를 하고 싶다.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쥐락펴락 이렇게. 너무 잘할 것 같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 특히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허점이 많은 그 시대로 가고 그러니까 싶은 게 그 정치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본 적 있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간신인가? 이 사람 뭐지? 패스. 예. 예, 저는 뭐 되게 좋은 탐관오리가 될 자신.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장난이에요. 네. 조선시대로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다. 네. 궁중 악사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풍악을 울려라. 빡! 네.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 이상한 잡설로 또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테일러 연결식 기타 412CER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12LTD 리미티드 네. 모델 같이 했었는데요. 296만 1000원의 가격을 갖고 있는 412CE 모델입니다. 전장은 102cm, 그리고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 커더웨이, 탑에 시트카 스프루스탑,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에 트로피컬 마호가니네, 그리고 에보니 지판, 테일러 니켈 머신 헤드, 44.5mm 너트 너비에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 세들, 그리고 20프렛에 24와 8분의 7인치 익스프레션 시스템 2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그런 스펙들이 뭐 거의 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거의 300만원에 가까이 다가간 딱 그 가격대. 지난 시간에 이제 워낙에 그 LTD 모델이 좋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260만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412CER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로즈우드에 대해서 그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나는 무조건 취급한 로즈우드에 대한 집착을 갖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LTD 모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30만원을 더 주고 로즈우드로 갈 거다. 로즈우드로 가겠다. 사실 4가 원래 로즈우드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테일러에서 이제 R이 붙지 않은 정규 라인에서 이제 로즈우드를 보기 위해서는 저 위에 8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렇게 차라리 412CER 뭐 이렇게 로즈우드 네, 그 옵션으로 나오는 모델들에 더더욱이나 관심을 많이 이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412CER 모델이 좋다면은 오히려 지금 312 정도에서 타협을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LTD 좋네 LTD 아 이럴 거면 30만 원 더 주고 알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지금 그 정도 가시권에 있는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네, 사운드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신청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3패하고 있죠. 네, 3패. 3패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102요. 전혀 근접에 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지금 지고 있어서. 74. 네. 1210. 알겠습니다. 과연 거는 지금 빠졌어. 네, 2.09. 야, 계속 지금 막 10g, 막 20g 막 이렇게 차이 나는데 진짜 퍼펙트 뭐 하겠는데. 네. 야, 이렇게 내리 4패도 이거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승률 팍 떨어지겠습니다, 이번에. 네. 아, 머리 아파. 아, 이번에 정말 네 판만에 잡았는데. 아. 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08 갈라다가 아. 08 들어갔거든요. 아, 그랬군요. 08 네. 갔으면 근데 또 무승부죠. 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머리 아파. 기타 톤이 슬프게 들려.
재료들아 그런지 뭔가 재료가 풍성한 느낌이 바로 들죠. 아, 소리 좋네요. 힘내세요. 어때요? 아, 역시 로즈우드는 로즈우드네. 로즈우드 솔루션이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연예인들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잖아요. 네. 약간 좀 카메라 마사지 좀 받은 소리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뭐 어떤 그런 풍성함도 있고 약간의 허세도 있는 약간 그런 소리. 이게 로즈의 매력이죠 사실. 그렇죠. 네. 기름지죠. 기름진 소리. 사람들이 무슨 소리 좋아하는지 아는 소리. 네. 네. 약간 소리. 물 광는 느낌. 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레너스 중립이에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는 생톤에 비해서 조금 진한 편입니다. 중립 쪽 중음 좀 네, 빼볼게요. 중음만 살짝 빼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나오네요. 좋네요. 네, 굉장히 자. 넓고 풍성하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진짜 진하다라는 느낌이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좋네요. 네. 약간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살짝 과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강해요. 강합니다. 고집센 느낌. 네. 샤추가 한 두 방 정도 한 것 같은 느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기타는 사실 반주 느낌보다는 솔로 연주가 훨씬 네, 더 잘 어울릴 거 이런 거 굉장히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되게 진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강하죠. 딱 보컬 잡아먹을 팔자예요. 네. 맞아요. 네. 해미야 보컬 잡아먹을 팔자야. 네. 맞습니다. 톤이 짜다. 네. 톤이 좀 짜요 진짜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톤이 네. 좀 짭니다.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제 노래 중에서 센터 오브 메모리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네. 기억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기억의 한계가 굉장히 진하게 나네요. 네. 어, 이게 확실히 이 톤이 진짜 좀 3.14를 듣다가 들으니까 아, 뭐랄까? 진짜 좀 저거를 좀 조린 느낌이 나요. 맞아요. 쪼려낸 느낌. 장조림 같은 네. 느낌. 어우 진합니다. 진합니다. 근데 진한데 확실히 그래서 감칠맛이 더 자기 색깔이 살아나는 있고. 건 맞아요.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명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반주용이나 뒤에 싹 깔리는 느낌의 그런 네. 샤방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운드가 분명히 핑글스타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요. 좋습니다. 넥도 그렇게 네네. 얇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용도가 분명한 그런 기타네요. 사운드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20화의 헤드웨이 어쿠스틱 프리앰프 EDB. 제 제자가 이거 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바로 저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EDB. EDB2 모델, 이게 좀 많은 거였잖아요. 네. 제가 이거 할 때 이제 입력이 많으니까 저희가 마이크 꼽고 일렉 맞아요. 연결하고 어쿠스틱하고 제가 그러면서 여기 막 슬라이드 막 마이크로 하면서 막 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입력 보여드린다고. 그 밑에 이제 사용자 정의 두개골 기타 5분의 4님. 네. 이게 있어요. 그 뭐더라? 뭐 유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예전에 네. 일렉 기타 모델 뒤에 네. 붙어 나왔던 그건데 네. 그거를 그냥 직역하셔가지고 이렇게 닉네임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사용자 중에 두 개골 기타 5분의 4님 이누님 돈 벌어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그죠? 눈물.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두 개골 기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뭐 자꾸 막 뭐 어쿠스틱 이제 명엄 씨가 오셔서 또 이런 전문 분야가 또 생기고 뭐 또 이펙터는 또 뭐 지아 씨가 또 하시고 뭐 앞으로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이 뭐 생길 또 예정도 있고 뭐 메탈은 이제 뭐 교육 씨가 또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다 갖고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없어질 수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제일 최고의 장점 있잖아. 최고의 장점. 최고의 장점. 네, 이거. 이걸로 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바로 그냥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명음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름지다 못해 조금 쫀득한 느낌. 네. 그래서 일본식 돼지국밥집. 일본식 돼지국밥.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드셔보셨나요? 일본식 돼지국밥이요? 일본 라면 중에서 네. 사골 우려. 아, 네 그런. 네. 네 입에 이렇게 남는. 네, 기름이 이렇게 네 남는 네. 그런 느낌. 네, 네. 그렇죠. 그거를 그냥 한주 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에미야 톤이 짜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전제를 두고 가야 되는 게 그 며느리가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짠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에미야 톤이 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명엄 씨는 이제 어떤 그런 존중입니다. 네,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역할에 좀 더 점수를 부여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약간 그 다른 파트들과의 어우러짐에 있어서 좀 점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딱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체성 강한 412 CER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또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싸고 좋은 기타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